대구지검이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해 대구 일대 유 씨 일가 소유의 주택 등을 수색했습니다. 어제 오후 1시부터 4시간여 동안 진행한 수색에는 대구지검 특수부 강력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,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등 70여 명이 투입됐는데 유 회장 부자의 은신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수색은 남구 대명 구동 소재 유 회장의 아들 대균 씨 소유의 주택을 비롯해 상가와 대명 중앙교회 등에 집중됐습니다. 수사 당국의 수색이 진행 중이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돼 수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. 한편 검찰은 이들 부자에 대한 포상금을 유 회장 5억 원, 대균 씨 1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대구와 경북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